7월 1일 오후 1시부터 8일 오후 1시까지의 일본 내 지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일본 홋카이도와 이 도호쿠 지역의 지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부 해역의 다수의 지진들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안전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는 추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6월 8일 오후 1시부터 오늘 7월 8일 오후 1시까지의 지진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 도호쿠 지역과 홋카이도 그리고 오키나와 주변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 일본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홋카이도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이 높음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월 8일 오전 5시 2분에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6.3, 전원의 깊이는 무려 530km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틀 전인 7월 6일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8, 전원의 깊이는 60km의 강한 지진, 그리고 7월 2일에도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6, 전원의 깊이는 480km의 강진이 발생했고, 7월 1일에도 이오지마 앞바다에서 규모 5.3, 전원의 깊이는 140km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6월 25일에도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6, 전원의 깊이는 4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6월 25일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의 규모 5.6 강진 발생 발생 지역부터 도쿄까지의 직선 거리는 32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7월 6일 역시 또다시 하치조지마의 규모 4.8 전원의 깊이 60km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도쿄까지의 거리는 292km로 6월 25일 하치조지마의 5.6 강진에서 7월 6일 이틀 전 지진은 도쿄 수도에 더 근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신발 깊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치조지마의 지진 역시 관련되어서 인근에서 도쿄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7월 6일 이틀 전 하치조지마의 지진, 오가사와라의 오늘 6.3, 다 도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 거를 잘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 최근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의 주변 지역 환태평양 조산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6월 24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6.3, 전원의 깊이는 156.7km의 강진. 그후 4일 후인 28일에 지난달 통가에서 규모 5.7. 같은 날인 지난달 6월 28일에는 남미 페루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 6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5.5, 오늘 7월 8일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6.2, USGS에서는 6.2, 일본 기상청에서는 6.3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6월 25일 하치조지마의 5.6, 그리고 이틀 전 역시 하치조지마 4.8이 도쿄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사와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오지마, 오가사와라 계속 도쿄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 24일 시작된 바누아투의 6.3의 지진 이후에 이 156.7km로 깊은 지진이었는데요. 전원의 깊이가 일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특히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를 도쿄를 향해서 어찌 보면 이거는
6월 24일, 얼마 전입니다. 마누아투의 지진에서 통가, 그리고 어디였죠? 페루, 필리핀, 오가사와라, 하치조지마. 그러니까 마누아투 라인이 움직인다고 또 우리가 유추해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틀 전인 7월 6일 새벽 3시 14분경에는 일본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역 북부에서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240km의 신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지진에서 멀리 떨어진 아오모리현과 이와떼현, 홋카이도의 네모로 지역에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에. 이건 이상 진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미카와 지역 북부에서 아오모리, 도호쿠 지역 아오모리와 이와떼현, 그 동쪽에 있는 네모로까지, 홋카이도에 다른 먼 지역까지 지금 진동이 감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이상 진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도 또 4년 만에 폭발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화산 폭발을 시작했고, 오늘 7월 8일에도 폭발 중에 있습니다. 해발 3,330m 높이의 에트나 화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입니다. 이거 역시도 일본의 매우 안 좋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최근 일본 지진 발생 분포도를 살펴보면, 일본 남서부 지역과 오키나와 지역에서의 지진 활동이 매우 많은 발생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필리핀 해판 내부의 움직임으로 볼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 한 달간의 일본 오키나와 이 남서부 지역과의 이 지진들의 분포도는 이 지역의 이 오키나와 트러프에서의 이상 현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 달간의 일본 내의 지진을 종합해 보면은 오키나와 트러프 쪽에 강진 발생 가능성, 그리고 동북 지역, 도호쿠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과 홋카이도의, 아까 가미카와였죠? 가미카와 북서부 지역에서의 이 이상 진역, 주변 다른 지역까지 지금 지진의 진동이 발생되는 것, 그리고 하치조지마의 지진이 계속해서 도쿄를 향해서 6월 25일, 그 다음에 7월 6일 도쿄에 근접하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